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집콕이 또 한 번 시작됐어요. 무더위, 태풍, 연이은 안 좋은 소식에 올해는 가을이 없을 수도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더라고요. 갑갑한 집콕 일상을 어떻게 해서든 재밌게 만들어보려 했는데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이야. 이제 뭘 해야 하지? 고민하고 있는 단호블리들을 위해 단호크루의 단호한 집콕 주말나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단호 에디터 레아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2.5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지금은 더더욱이나 집콕을 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조금 더 건강하게 집콕을 할 순 없을까?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저의 집콕 루틴을 공유를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저와 최대언니 베니코치님의 집콕 루틴을 참고하면서 단호한 집콕을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단 커피를 마셔야 되기 때문에 모카포트를 활용해서 커피를 내보도록 할게요. 물을 먼저 요 안에 여기까지 담아주는 거예요. 좀 압착을 해주면 에스프레소 머신처럼 그런 맛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컵을 준비하고 소리 들리세요? 안에서 끓고 있는 거예요. 커피를 통과해서 물이 위로 이렇게 솟아올라서 여기에 오! 이거 봐요! 오! 대박! 보이죠? 너무 신기하다. 아, 너무 놀랐어. 중간에 연적이 처음이어가지고 요즘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냉장고를 아주 꽉꽉 채워놓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뭐 참치, 참치주황밥 같은 거 해먹을 때 좋고 이건 아보카도, 그리고 단호박, 풀김브라솔, 이거는 훈제구리, 파스타 해먹을 때 넣어서 먹으면 맛있고, 토마토 소스, 견과류, 과자, 계란, 베이컨, 저 안에 뭐야? 아소츠랑 친구들이 왔을 때 먹어요. 혼자는 안 먹고. 얘는 새송이버섯, 표고버섯. 제가 버섯을 되게 좋아해서 치즈 좋아해요. 치즈 사두고, 초콜릿, 소스류, 라운드브리지, 오틀리, 이건 하인즈 케첩, 단호 핫소스, 단호에서 파는 그 헤이즐넛 시리얼, 그 다음에 카카오 닙스. 저는 이거 시리얼이랑 단호버 같은 거를 냉장고에 넣냐면 크런치한 식감이 더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자도 사실 냉장고에 넣고 견과류도. 냉동실도 한번 보여드리면 단호박, 고등어, 그리고 이렇게 견과류가 있는데 견과류를 애초에 냉동실에 넣어놓고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어요. 이렇게 해야 저는 버섯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요즘에 최애 훈제빵집이 있는데 여기서 진짜 이렇게 사다 놓고 냉동실에 넣고 한 개 두 개씩 꺼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단호박. 저는 요즘에 이거 뽑았어요.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조금 꺼내놓고 낮쯤에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얘는 젓갈 있다. 그래서 오늘은 반숙란 두 개랑 프로틴빵. 그 아까 말했던 최애 통밀빵집의 그 빵을 같이 구워서 먹도록 할게요. 오늘 두 개 먹었어요. 하나는 너무 장엽잖아요. 이렇게 한 김에 아보카도랑 계란 잘라가지고 위에 올려서 먹어야겠다. 여러분, 아보카도가 이렇게 잘 익으면 칼을 사용하지 않아도 껍질이 이렇게 되게 얇더라고요. 빵이 익어가는 소리 ASMR. 빨리 먹고 싶다. 단호 핫소스, 화이트 트러플 오일. 아침 항상 맛있겠죠? 여러분 진짜 배달보다 100배 맛있어요. 100배. 제가 원래 처음 시작했던 게 중학교 때 목도리 뜨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조카가 최근에 생겼거든요. 조카를 위해서 아가 더신을 떠줬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가 양말 하나 떠줬었는데 사이즈 계산 미스로 대문짝만하게 큰 거를 제가 만들기는 했는데 이게 뜨개질을 왜 줬냐면은 몰두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게 되게 성취감이 크고 이게 코를 하나만 더 더해도 모양이 틀어지거나 망가지기 때문에 코를 잘 세면서 해야 돼요. 집중도가 높아야 하거든요. 이거에만 딱 집중할 수 있어서 뭔가 단순 노동 같은 거를 했을 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의 마지막 집콕 강추하는 취미는 뜨개질이었다. 저는 오늘 조카 아기 모자 보넷이라고 하네요. 그 보넷을 떠볼 거예요. 이만큼 완성했어요. 2시간 정도 했는데 이만큼 됐어요. 이게 아기 머리 이렇게 감싸지는 거예요. 조카의 머리에 이렇게 씌워지려고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자야겠어요.
왜냐면 이제 2시거든요. 뜨개질이 진짜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금방 가가지고 막 새벽까지 하고 그러는데 너무 오래 하면 손이랑 허리랑 아프니까 꼭 스트레칭 같은 거 해주시고 풀어주고 주무세요. 그럼 전 이만 자볼게요. 여러분도 집콕 건강하게 보내요. 집콕나기 화이팅! 안녕! 세차할 때 에너지 소비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먹어줘야 돼요. 당이 좀 필요해서 전과일이 있는 걸 선택했어요. 맛있어서 선택한 건 아니에요. 혹시 주말이라서 그런지 차가 많네요. 그래도 좋아요. 최근에 비가 계속 와서 비를 맞고 차가 너무 더러워서 세차를 하려고 하는데 세차할 때쯤에 또 비가 오고 너무 답답했어요. 응? 오 피스타 긴장할 땐 전방 주시해야 됩니다. 앞만 보고 지금 견과류를 먹고 있기 때문에 뭘 먹고 있는지 잘 몰라요. 내 손으로 느낌을 알 수 있어요. 아 이건 아몬드구나. 캐슈넛? 맞아요? 건 블루베리. 오 맞췄다. 이러고 놀아요 혼자서. 제가 사실 브이로그가 처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단호TV에서 제가 운동을 알려드리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일상에서 편하게 얘기하는 모습은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또 처음 해봐서 되게 어색하고 불편해요. 누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아무도 없어. 뭐지? 지금 차 멈춰 있으니까. 견과류 몸에 좋아요. 근거 없이 견과류에 입에 있는 거 먹고 말해야 되죠? 사실 별 얘기 없는데 견과류에 단백질도 있고 불포화 지방산도 많아서 포만감에 되게 좋아요. 밥을 먹을 때 너무 양을 많이 먹는다, 양을 좀 조절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 식사 한 30분 전에 견과류를 몇 알 좀 드시고 식사를 하시면은 식사량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지방은 열량이 되게 많죠. 지방이 많은 만큼 칼로리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항상 적당히. 갑자기 왜 가르치고 있지?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오늘 저와 함께 할 세차 도구들입니다. 이 지지! 아주 지지합니다. 어디가 더러운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하부 세차를 하는 중입니다. 아주 시원하게 다음에 브이로그 쓰고 비 온 다음에 끝났다 말하려고 했는데 하부 세차는 비 오고 나거나 바닷가 같은 데 갔다 와서 하면 좋다고 해요. 아 이제 세차가 다 끝났는데요. 얼마나 소비했는지 볼까요? 3시간 동안 600 활동. 어머나. 탈퇴와 영혼 탈곡을 끝낸 지금 복근 하이를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다. 단호TV 잘하네요. 복근 하이가 추천 영상으로 뜨고 있어. 너로 저기 있다. 이름 봐요. 아침으로는 공복 운동을 해서 최대한 단백질을 먹으려고 해요. 잘 섞어줘야 뭉치지가 않아요. 잘 섞였네. 제가 리듬북이라고 해서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나한테 이거는 이거다, 나한테 운동은 성취 에너지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상태. 행복한 집순이 모드. 방금 만든
패션으로즈 에이드와 친구들한테 추천을 받은 5분 향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한쪽엔 넷플릭스, 한쪽엔 정리. 이 정도 멀티플레이는 모두 다 하잖아요? 어느 정도 드라마를 보면서 키워드를 적었고 이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미니멀리즘 다큐를 진짜 너무 재밌게 보고 미니멀리즘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해서 막 다 정리를 하고 회사에서도 막 다 버리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날 바로 갖고 싶은 게 또 생겨서 당근마켓을 뒤지는 저를 보았어요. 그걸 담아서 저의 첫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의 정리는 이렇게 났습니다. 실패다. 감동받아서 딱 정리했는데 24시간 후에 와 결제를 해버렸어요. 언젠간 다시 도전을 하겠다고 글적글적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주말을 열심히 살았어요. 하루가 되게 알찼어. 이런 생활이 좀 지속이 되면 많은 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좀 깨닫고 실행해보고 하면서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친구들 너무너무 그립네요. 맛있는 거 막 먹고 주말에는 즐겁게 에너지를 충전해야 할 텐데 혼자만의 시간으로 충전하는 걸 가져보니까 그 시간이 또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코로나19에서의 최대언니 브이로그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꼭 한번 자기만의 취미를 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담고 전하는 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최대언니였습니다.